그런 모습이야. 그러면 오아의 을목은 뭐만 자르면 돼? 여기는. 자,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는 거잖아. 그 회사가 있으니까. 다만 내가 어떻게? 일 때문에, 저 오아 때문에 장생은 해도 과로하는 거야. 그죠? 과로하면서 생긴 노하우가 뭐야? 내가. 정화라는 노하우를 가진 거잖아. 자, 그러면 이게 정화, 우화가 천간의 정화인데, 이 정화의 역할은 이 금을 제련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제련. 이건 그냥 물상으로 금을 제련한다. 이런 개념이지만, 열매로 치면 이 정화는 어떤 역할을 해? 열매를. 맞들이는 거잖아. 열매에. 열량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여기서부터. 하지 이후부터는 열매에 꽂혀야 된다. 열매라는 을목 입장에서 그 열매는 뭐야? 나의 가치죠? 성공이죠? 사회적인 능력이죠?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 정화로 어떻게 해주는 거요? 그렇지, 업그레이드. 이게 업그레이드도 되지만 단단하게 해주는 거야. 금을. 그 말은 어떻게? 떨어질 열매는 다 떨어진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정화가 있으면 쉽게 해서 이렇게 됐거나 막 만약에 이렇게 됐다. 이거 어떤 거냐면 재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야. 뭐 고장 났잖아요. 싹싹싹싹 갈아가지고 제련해가지고 이걸로 제련해가지고 빨리 상품으로 내놓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자기 업그레이드를 하겠죠. 5월의 을목은 회사를 다니다가 그냥 다니는 거야? 장생이잖아. 장생이면 다니면서 어떻게 오화가 있는 그러니까 하지 이후에 태어난 을목은 어떻게 돼? 요것만 할게 아니라 자기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자기 실력이 중요하다. 안 그러면 잘려요. 과장급에서 자기 실력 제대로 못하면 잘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능률, 실적 이런 게 정화가 관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치다. 을목이 그런 거야. 대신 이게 장생이 있으면 어떤 패턴이야? 자기 실력도 중요하지만은 그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잖아. 그러면 그 과장급이 그렇잖아요. 부장 눈치 보고. 어떻게? 밑에 사원. 직원 눈치 보잖아. 그런 모습이라고, 이게. 직원 잘 눈치 봐야 직원들이 내 일을 도와줄 거 아니야. 그게 장생이에요, 그런 게. 요게 있고, 요게 있으면, 이제 자기 업그레이드죠. 예, 그런 거. 자기 실력.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이제 유통까지 하는 거니까,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거냐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야. 내가 실력을 업그레이드 되면, 임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상품이 팔리는 거잖아. 나란 상품이 팔리는 거니까, 그 말을 반대로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겠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 패턴에서 이게
5화월에 이거는 이제 에어컨이 된다고 했잖아요. 덥잖아. 그러면 임수의 찬기운이 필요하겠죠. 예,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개수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5화월에. 예. 그러니까 이 개수는 어떤 거냐면, 이게 그 양권에, 양권은 인간관계를 얘기한다고 했죠, 제가. 양권에 처세가 되고,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건 틀린 겁니다. 이건 감성이라고 했잖아. 이건 사람 관계를 잘 컨트롤 해야 된다. 5화월의 을목이 개수는 사람 관계를 잘, 그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된다.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거잖아. 습이 올라가는 거잖아. 아열대가 되는, 아, 그거 뭐라 그래? 불쾌지수지, 불쾌지수. 이게, 그러니까 감정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냐 하면, 자기 실력을 개발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5월에 경금이 을목이 있는데, 개수 임수가 있어. 그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야. 자, 다음. 을목의 신월과 유금. 가을이죠. 그죠? 가을이 됐죠? 그럼 뭐가 필요해? 병화가 필요해? 정화가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뭐 필요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권 글자가 필요하게 되는 거잖아, 지금. 그 다음에, 을목이 가을 되니까 힘이 다 빠진 거 아니야? 닌기로 맞아야지. 영양제 맞아야지. 그럼 뭐요? 그죠? 이게 마치 어떤 거냐. 자, 열매 나무요. 열매 나무인데 열매가 겁나게 열려버렸어.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처지죠? 그죠? 그럼 이게 지탱해주는 거라든지 이 힘이 세야 이 가지가 안 째질 거 아니야. 그죠? 그게 갑이야. 상상을 쫙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가을 을목이 갑 있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없으면 건강이 별로겠지. 조심해야 되겠죠. 신유 술 다 그래. 그러니까 갑이 건강으로는 최고 좋은 보약이겠죠. 사주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신유술월의 을목이 갑이 있는 사람이 왔는데 건강이 안 좋아요 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그럴 수도 있네. 그럴 수도 있네. 그렇게 볼 수도 있네. 근데 이제 고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문제가 생겨도, 그지? 그러면 그게 이제 뭐 봄으로 간다 하면 고쳐지는 거고. 가을로 막연히 간다거나, 갑이. 그러니까 지금 본인 얘기한 거는 대운에서 갑이 12운성으로 안 좋은 쪽으로 흐른 거야. 근데 갑이 쌩쌩하다 하는데 아픈데 왔다 이거야. 금방 치유되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라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야. 요게 있는데 요게 있으면 아픈 걸 알아가지고 병원에 갈 줄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요. 근데 이거 없잖아. 그럼 몰라요. 이거 째질 것 같다 해가지고 딱 세워주는 거잖아, 갑이. 근데 갑이 없으면 안 세운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도 그냥 모르고 그냥 가지 째지는 거예요. 그쵸? 그런 거예요. 이 정화는 어떻게 열매의 품질을 높이는 거죠. 잘 익게 만드는 거잖아.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상품이 되게 만드는 거겠죠.
피지 때 이렇게. 예? 열매를 이렇게. 요즘 이게 봐봐. 수박 이런 거 열리잖아요. 그럼 요즘 인터넷에 어떤 거냐 하면 수박 밑에 뭐 까는 거. 팔어. 그러면 잘 열어요. 안 썩어. 그게 뭘까? 갑목이에요, 그게. 이런, 이게 그냥 물질적인 상으로 봐가지고 이게 어떻게 갑목이 되냐, 이거야. 맞잖아. 이건 그냥 금이지.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보잖아. 근데 이걸, 이게 있으면서 통기가 되는 거야. 잘 자라게 만드는 거죠? 그럼 갑목이지. 물상을 그렇게 보시라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유통 오는 거예요, 유통. 유통 온다는, 잘 유통 온다는 뜻은 뭐예요, 이게? 가치가 상승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런 개념은 을목이 이게 있으면은, 언제 어떻게 팔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야. 그죠? 파는 시기라든지 그런 시장성을 조사한 사람이죠. 그렇게 보시라. 그러니까 이게 냉정한 거야. 을목이 임수부면 냉정한 거야. 맞잖아. 을목이 계수부면 정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을목이 임수하고 계수가 있으면 이건 뭐야? 냉정과 열정 사이지. 맞잖아. 근데 저 유한이 사주가 이 술월은 냉정한 거야. 오케이? 조한 거잖아. 그지? 응. 조한 상태에서는 뭘 쓰겠어? 이걸 쓰겠지? 맞잖아. 경금 있으면. 이건 굉장히 이성적으로 쓰는 거야. 이거는 그런 나의 이성적인 사회적 환경에 사는 것도 되지만 그래도 요거는 또 남아있다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써, 본인이. 은근히. 나만의 어떤 그 힐링으로 쓴다고. 감춰져 있는 거야. 감춰져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성적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야. 요게 있어서. 근데 내가 찾는 거는 이거일 수 있지. 왜? 을목이니까. 그럼 병화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술월에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외로운 거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양다리 걸치는 게 뭐냐면, 이게 음권인데, 이제 병화를 하면, 아니, 저 양권이란 말이야, 이게. 양권인데 이게 있어버리니까. 이게 골 때리는 거야, 이게. 이게 음권이잖아. 그러면 내가 음권 계절에 임수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양권을 동경하는 것도 돼. 그 양다리 딱 걸친 거야.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목적은 어떻게 돼, 을목이? 수로를 태어났잖아. 임수가 있잖아. 경금이 있잖아. 그럼 내 가치를 키워야 되잖아. 돗닦아야 된다는 얘기요. 어설프게 막 이런 거 찾아다니지 말라는 얘기지, 내 말은. 응. 그건 뭐, 이제 살아봐. 을목이 이제 술, 회월이다. 술래월에는, 기본적으로 이건 뭐예요? 요거는 만약에 열매로 치면 이건 저장하는 거고. 이거는 유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논리야? 시장의 논리라, 시장이. 그죠? 아까 신유는 열매의 상품성을 유지하는 논리고, 이 열매가 상품이 되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 어떻게 잘 팔 건가?
어디 내놓으면 잘할 것인가? 어떤 패턴으로 이게 최대의 가치를 창조할 것인가?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요 마음은 어떤 거야? 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 나의 가치를 내놓을 수 있는 고객들의 마음이겠죠. 나의 가치를 알아보는 그 주변 사람들의 그 시장 분위기죠. 고객,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상품 팔 때 뭐라고 그런 거야, 그거. 시장조사라, 시장조사. 그런 거요, 그런 거. 그래서 이럴 때 뭐, 이런 거 있거나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이 시장 분위기에 맞는 자기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야. 업그레이드를 할 인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뭐 변신도 되는 거지. 새롭게 태어나는 거. 을목이. 요거는 상품을 중요한 건데. 이거는 지금 백화점에 뭐 들어갔나 뭐 들어갔나 이런 거 보는 거라니까요. 요즘 유행하는 게 뭐냐 이런 거 보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뭐요? 새로운 거잖아. 자기 업그레이드. 신상. 이거는 저기 뭐가 잘 팔리더라. 가가지고 정화로 고쳐오는 거겠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거기에 맞는 거 팔겠지. 신상과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유통 이제 환경에 꽂히는 거야. 이걸 정신적으로 들어가 보면 을목이 술해 달에 태어났다는 얘기는 인간이 죽어가지고 정신세계로 간 거잖아요. 술해에. 그지? 네. 그러면 내 가치가 어떤 가치야? 뭐 봄처럼 막 뛰어다니고 하는 여름에 그런 가치가 아니잖아. 에? 인간이 살아가는 그 봐봐. 봄 여름이라는 건 뭐예요? 하, 사랑도 돼. 남녀관계 사랑해가지고 배우자 해가지고 새끼치고 잘 사는 거. 을목의 가치관이 그렇다고. 양권의 가치관이 그런 건데 술해 월에 태어난 사람은 열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산으로 가야 된다는 거요. 어떻게? 대중 불교를 해야 되는 거야. 고급진 손님을 상대해야 된다, 내가. 정신적으로 상당히 성숙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된다, 내가. 내 고객이 그런 사람이다. 오케이? 그런 거야. 그게 이제 유술해 아까 자까지 했죠. 근데 이 자는 뭘로 낳는다고? 동지. 그죠? 동지 전은 임수가 당령한 거고 동지 후는 계수가 당령하는 거죠. 그럼 요건 시작인 거고 아까 자축에서 여기까지는 유통의 환경이다. 정신의 환경이다. 정신이야, 정신. 도의 환경이라고 도의. 예. 이게 다 모으고 저장하고 내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명상하는 거예요? 내공을 쌓는 거라고 이게. 앉아서 천리를 보는 거예요. 이런 달에 이렇게 뜨잖아. 앉아서 천리를 보는 거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앉아서 천리를 보는 게 어떤 행위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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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옛날에는 앉아서 천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봤겠죠. 요즘은. 뭉쳐가지고 보는 거야. 이게요, 을목이 이거면, 이거는 뭐냐면, 인간 조사야. 세상의 모든 정보를 조사하는 거야. 불 켜는 거잖아.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 안 하려고 해도 그냥 보이는 거죠. 불 밝혔으니까, 태양 떴으니까 보이는 거잖아. 이 병화, 을무, 이게 봄, 여름생이다. 다시 정리를 하면, 봄, 여름생은 스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을, 겨울생은 자기 가치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틀리죠. 이거는 을목이 병화를 봐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는 거잖아. 이거는 자기가 잘하는, 이거는 잘하는 거고, 이거는 뭐야? 다 잘했잖아요. 어떻게? 자기 가치를 공고히 하는 거죠. 자기 실력을 어떻게? 이빠이 키워야 된다. 이거는. 을목이 쉽게 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자기 유지고, 이거는 자기 가치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남을 살리는 거야. 이거 애매하죠. 남을 살린다는 거. 응? 자기 실력을 키워서 남을 살린다고. 그게 음권의 역할이라고. 양권을 가진 일주가, 음권에 태어난 사람이 하는 행위라고. 약 만들어서 남 살리는 것도 음권의 역할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약 만들어서 먹는 거. 이거는 뭐야? 아픈 사람을, 아니, 어떤 거야, 이게? 살리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의사다. 우리 오다겸 선생님 있네. 응. 의사다. 봄, 여름생은 어떤 거요? 병들면 낫게 해주는 거라고. 근데 약 만드는 사람은 아니라고. 여기는 약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살리는 것도 도구를 쓰겠죠. 도구를 쓰겠죠. 여기는 도구가 아니잖아. 희망을 주겠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어디 아프다 하면 그런 습이라든지 이런 상담을 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걸 하겠죠. 근데 어떤 거야? 이런 사람들은 아프면 와가지고 이렇게 하겠죠. 여기는 어디가 안 좋으니까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하겠죠. 살아가는 방법을 가리키는 거고, 이거는 해결해 주는 그런 개념이라니까. 음권, 양권이. 똑같이 살리는 건 맞잖아요. 양권적인 행위를 하는 건 맞는데, 음권이면 무기가 있는 거야. 그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딱 규정 짓지 말고 상상을 해보라는 거야. 그런 개념으로. 계속 음권, 양권은 할 거라고, 이게. 앞으로. 계절을 할 거니까. 지금 이해 안 돼도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어영부영, 이제 이 물상을 배우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 다음에 태어난 한계라든지 생활적인 환경이라든지 거기에 십성까지 지금 가미돼서 조금씩 강의를 해 가는 거예요. 시작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다음 시간은, 그러니까 한주는 이제 논상탐구는 뭐냐면, 한주는 수강생 실전 상담, 또 한주는 식성 강의. 제목이 나를 보는 사주 명리학인가? 그게 이제 저번에 뭐 했어? 저번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재생관 했잖아요. 이제 나를 보는 사주 심리학이니까 이제 그 강의가 이제 격주로 하게 될 거예요.